여기가 빠까랑 비치입니다. 꼬삼의 최남단이고요. 뷰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뷰포인트고요. 예, 여기는 꺼삼의 최남단입니다. 최남단 빠까랑이고요. 자, 계단을 올라서 주차장 쪽으로 가고 있는 여행객들입니다. 꺼삼의 최남단 빠까랑입니다. 아오 빠까랑. 사진 찍고 있고요. 기암 절벽이 바닷가에 이렇게 있습니다. 꺼삼의 최남단 아오빠까랑입니다. 아오빠까랑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네, 꼬사멧은 사실 하나의 작은 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파른 길들이 많습니다. 저 여기까지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요. 길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커브길이 많고요. 급경사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운전을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쉴 만한 곳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음료수하고 라면을 팝니다. 태국 라면이고요. 콜라 사이다 판매하는 매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음료하고 생수 판매하고요.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셋 뷰포인트 화살표 방향이 있네요. 자,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여자 화장실이고요. 여기는 남자 화장실입니다. 남자 화장실이고요. 손 씻는데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는 아웃바크랑 최남단 지역입니다. 네, 여기 멋진 계단을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거삼의 최남단 아오바카랑입니다. 자, 여기에 산책길을 지금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2-3개월 뒤에 오면 멋진 산책길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오바카랑입니다.